안녕하세요. 포마사 뽕이쌤입니다. 자, 이번 문제 보시면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따라가면서 여섯 번째의 다항식을 좀 조사를 해야 돼요. 근데 여섯 번째 다항식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문제 주어진 규칙을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가면 될 겁니다. 그 와중에 우리가 규칙을 발견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빨리 여섯 번째가 끌어내겠죠. 자, 주어진 조건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한번 해봅시다. 한번 한 개 해보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. 주어진 게 F1X. 이 녀석이 X3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10. 자,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. 근데 F1X가 지금 F2X, F3X 이런 것들은 어떤 규칙으로 가냐 봤더니 Fm 플러스 1X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놨죠. 이 녀석은 자, fn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게 무슨 말인가를 지금 바로 보지 마시고 하나하나 구해보면서 의미를 찾아가면 됩니다. 그러다 보면은 규칙이 나올 거예요. 자, 문제에서 n이 자연수라고 했습니다. 여기 n, 여기 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죠? 그러면 n에 1 집어넣읍시다. n에 1 집어넣으면 당연히 f2가 계산되겠죠. 1 집어넣으면 f2x는 1, 여기 n인데 여기도 n이 있어요. 그렇죠? 이 녀석이 1, 1로 바뀌면 됩니다. 그러면 f1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. f2x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.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? 아, f1x가 있는데 요 x가 x 플러스 1로 바뀌었구나. x 플러스 1로. 자, 여기 안에 있는 요 x는 여기 x, 여기 x하고 같은 거죠. 그러니까 이 녀석이 x 플러스 1로 바뀌면 이 녀석도 전부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. 해서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? x 대신에 x 플러스 1 집어넣게 되면 x 플러스 1의 세제곱. 그냥 쓰는 거 아니죠? 가로치고 들어가야 됩니다. 바로 굉장히 중요하죠.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찬가지로 x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. x만 x 플러스 1로 바뀌었어요. 그리고 더하기 10 이렇게 됐죠. 자,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. 자, 이 녀석 전개할 수 있는데 우리 좀 규칙 찾기 위해 가지고 그 다음 세 번째 다항식 구해봅시다. 바로 당연히 n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요? 2를 집어넣읍시다. 자, 요 n에다가 2 집어넣게 되면 F3X 요 녀석은 F2에 자 요놈도 2로 바뀌죠. X 플러스 2. 자, 이렇게 되니까 이거 전개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. 왜? F2의 X의 X자리에 뭘 집어넣어요? X 플러스 2를 집어넣는 거죠. 요 X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. 요 X가 X 플러스 2로 바뀌면은 여기 X, 여기 X도 똑같이 바꾸면 됩니다. X만. 그러니 요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집어넣읍시다. 그러면 X 플러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. 곱하기 6 곱하기 X 플러스 2 집어넣으면 더하기 1이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0. 자, 두 개 해보니까 조금 감을 잡았어요. 아,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개 더 해봅시다. F6이니까 아, 3, 4, 5까지만 가면 되겠네요. 자, 3 집어넣으면 F4의 X는 3, 3 들어가죠. 그러면 F3의 X 플러스 3. 자, 또다시 나왔습니다. F3의 X가 이렇게 표현됐는데 X자리에 뭘 집어넣어요? X 플러스 3을 집어넣어요. 이 X, 여기 자리에 X 플러스 3을 집어넣읍시다. 그러면 X 플러스 3 더하기 3이니까 6의 세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X 플러스 6의 제곱 더하기 10 되셨죠? 자, 이 작업을 4일 때, 5일 때 두 번만 더 하면 됩니다. 되는데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F6의 X가 나와서 우리 그 다음을 뭘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헌데 이 규칙을 잘 한번 들여다보죠. 여기서 3이, 여기서 6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잘 한번 보시면은 요 X자리에 뭘 집어넣었어요? X 플러스 1을 집어넣었어요. 그렇죠? X 플러스 1 집어넣었습니다. X 플러스 2군요. 여기 F2의 X의 X자리에 X 플러스 2를 집어넣었습니다. 2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? 원래 1에서 여기 2가 더해져서 3이 됐잖아요. 그 다음 요 X자리에는 뭘 집어넣어요? X 플러스 3 이렇게 됐으니까
여기에는 x 플러스 3을 넣습니다. 3을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? 기존에 있던 거에서 3을 또 더하게 되죠. 근데 요 3이 어떻게 돼요? 요 3이 1 더하기 2였죠. 되셨나요?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어쨌든 답을 내야겠는데, 아, 요런 형태가 되면은 요 놈을 계산 과정을 보면서 유추하는 거죠. 아, x 플러스 2가 들어가니까 결국 요렇게 1에다가 2 더해서 3 나왔구나. 근데 다시 여기다가 이제 x 플러스 3이 집어넣으니까 x 플러스 1 더하기 2 여기에다가 또 3이 더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나간다. 이렇게 되죠. 그러면은 이 감을 잡으면은 4일 때 5일 때 두 개 해보지 마시고 그냥 바로 5가 나오면 되겠죠. 아, F5의 X는 우리 뭐만 보면 됩니까? N이 3일 때 F4의 X 요 녀석이, 아, F5가 아니죠. 바로 끌어내야 되는 게 F6의 X입니다. F4의 X는 요 숫자 관계만 보면 됩니다. F4의 X 네 번째 요 다항식은 어디까지 더하는 거예요? 3까지 더하는 거죠. 잘 봐요. F2의 X는 1까지 더했고 F3의 X는 2까지 더했고 F4의 X는 3까지 더했고 규칙 보이시죠? 그러면 F6의 X는 뭐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게 되면 X에다가 1부터 쭉 얼마까지? 그렇죠. 1 작은 5까지 더한 값. 자, 요런 규칙으로 갈 것이다.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우리 이 규칙이 금방 나온 게 아니고 몇 개 해보면서 찾은 거예요. 그렇죠? 자,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여섯 번째 찾았는데, 여섯 번째 다항식 찾았는데, 문제에서 뭐 12번째 다항식 또는 20번째 다항식. 그러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중간에 찾은 이 규칙으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되셨나요? 자, 우리 원한 거 이 여섯 번째 다항식 요놈입니다. 물론 요거는 계산 좀 해줘야겠죠. 자, 바로 가시면 x 플러스 1에서 5까지의 합은 15가 되겠죠. 세제곱. 마이너스 6 곱하기 x 플러스 15의 제곱. 플러스 C. 자, 이렇게 될 것이고 문제에서 구하는 건 이 여섯 번째 다항식의 1차 항의 계수가 되죠. X의 계수 구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그러면 X의 계수를 찾아봅시다. 전개해야 되죠. 여기 1차 항 나오니까. 전개해서 곱하기 6 해야 되죠. 1차 항 나오니까. 그렇죠? 그러니 10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. 1차 항을. 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겠네요. 자, 그래서 정리해봅시다. 요놈. 따라가 볼까요? x 플러스 15의 세제곱 공시 생각해봐요. 공시를 쭉 머릿속에 생각해보면 잘 안되면 그냥 다 적으세요. x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x 제곱 곱하기 15 더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15의 제곱 더하기 15의 세제곱. 우리 여기서 요 놈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. 그렇죠? 자, 그럼 요 놈은 좀 더 쉽죠? x제곱 더하기 30x 더하기 자 15제곱은 뭐 필요가 없으니까 1차항이 아니니까요. 자, 거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6을 했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우리 원하는 것만 끌어내요. 요놈 하고 여기서 30x에서 마이너스 6 곱한 값 요놈만 끌어내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15의 제곱 225죠. 거기다가 3을 곱합니다. 3을 곱하게 되면은 675 675x제곱, 아, x가 나오고, 그 다음 요 놈은 180x인데, 마이너스 붙었어요. 자,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네요.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? 495x. 자, 우리가 찾는 것은 x의 계수 495. 요렇게 되겠습니다. 되셨나요? 자, 그래서 정답. 2번에 있네요.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규칙을 따라가는 건데 여기 n이 있으면 여기 n도 바뀌는 거다. 이거 잘 보시고 하나하나 해보면서 그 다음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가를 찾으시면은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여섯 번째 다항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규칙 찾기였습니다. 복습 잘 하시고요.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. 뿅!